다시 한번 멋지게 활약하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전 또한 LPGA에서 최선을 다할 테니 항상 최선을 다하는 대전 칼라시 시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직원들과 같이 응원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하나은행 담당 강희실입니다. 저는 지금 공부 시즌 중이라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데요. 대전에서 우리 하하금융그룹이 축구단을 창단했다는 소식을 듣고 스포츠구단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대전 하나시티즌을 축하드립니다. 2020년에는 전국뿐 아니라 축구에서도 우승이라는 타이틀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저희 농구팀도 노력할 테니 축구팀도 노력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하나금융그룹 스포츠단이 스포츠 지원뿐 아니라 승을 거머쥐는 구단으로서 부탁하기를 같이 노력해 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전 하나시티즌 참여를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립단예단 예술단과 강수진입니다. 스포츠는 예술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참가하는 대전 하나시티즌이 축구를 통해서 대전 시민들에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도전과 열정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의 창단을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박상호입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축구를 참 좋아하는데요. 축구 팬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대한민국 축구가 좀 더 발전하려면 우리 K리그가 강한 더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재도약하는 대전 하나 시즌 탄생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대전 시민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저도 앞으로 대전 하나 시즌을 지켜보고 늘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림픽대회 고문정호입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의 창단을 축하드립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이 K리그에서 명문구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아니더라도 빠른 시일 내로 우리들로의 성적을 이루면서 팬분들과 함께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작품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 프로축구협회 권용석 총재입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의 창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 축구의 든든한 동반자인 하나금융그룹이 팀을 창단한다고 하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멋진 모습으로 K리그의 새로운 매력이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하나시티즌의 창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 항상 지원해주시는 하나금융 김정태 대장님, 남아공 월드컵 신화를 창조하시고 대한민국 축구 발전에 애써주신 허정무 이사장님, 그리고 부산 아이파크에서 함께 일해주셨던 황세 홍선호 감독님이 함께 새로운 든든한 기업 구단인 대전 하나시티즌을 창단하시는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K리그 2에서 올해 상풍을 일으킬 것이라고 확신하고 대전 시민과 2002 대전과 같은 감독으로 빠른 기간 안에 승격해서 대한민국의 대표 구단으로 성장하시는 것을